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바나나를 드시고 나면 튀겨 먹는 것도 별미거든요. 바나나 튀김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제가 오늘 들고 나온 바나나는 큰 사이즈 아니고 좀 작은 사이즈인데요. 큰 사이즈 같은 경우는 3등분 해주시고요. 조금 작은 사이즈는 2등분 하겠습니다. 조금 눌러줍니다. 납작하게. 조금만 눌러주면 돼요. 너무 누르면 부서지니까 살짝만 눌러주세요. 자, 핫케이크 가루를 이용한 바나나 튀김인데요. 이걸 이용하면 좀 쉬워요. 숟가락으로 뜰게요. 핫케이크 가루와 밀가루를 반반 섞어요. 이렇게 3스푼 하고요. 그럼 밀가루도 3스푼 할게요. 핫케이크만 가지고 튀기면 타고. 자, 밀가루 3스푼 넣고요. 한 컵은 많고 반 컵보다 조금만 더 부어주겠습니다. 농도는 이렇게 정도로. 자, 진간장 반 스푼만 넣을게요. 자,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. 자, 이제 바나나를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핫케이크 반죽에 묻혀서요. 기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, 반만 잠겨있어도 또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하면 되거든요. 이게 밀가루를 반 섞지 않고 핫케이크 가루로 하면 이거 금방 타거든요. 밀가루를 이렇게 섞어야지 좀 잘 튀겨져요. 금방 드시면요. 겉은 바삭하고 속은 바나나가 크림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크림 먹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마 좋아하시는 분은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이제 다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겉만 잘 익으면 되거든요. 됐습니다. 생긴 건 좀 못생겼지만 맛있습니다. 속이 촉촉하고 겉은 바삭하고 맛있습니다. 자, 완성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